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스윙 클리닉의 승용구가 황진우입니다. 오늘 짧고 굵은 팀 63탄입니다. 63탄은 61탄의 연장선이에요. 61탄의 하체를 잡고 골받는 돌리는 드립. 이렇게 점프를 하고 착지하자마자 공을 치면은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감성골프 최원진 프로님이 설명하는 그 영, 것까지 설명을 하고 제가, 제 나름 그 스윙, 최원진 프로님이 말하는 그 스윙을 하기 위해서 드릴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단 한 명도 점프를 하고 착지를 하자마자 공을 치는 걸 연습 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기에 어렵거든요. 그죠? 골프는 어려워 죽겠는데 저런 어려운 거 난 못해. 그냥 머리로는 알겠는데 저런 거는 뭐 진쌤이나 아니면 뭐 춤을 춘 니나 아니면은 뭐 프로나 이런 걸 할지 나는 못해. 골프도 안 되는데 저런 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을 정말 많이 가르쳐봐서 알아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프로들의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닌 여기 이제 정말 KPJ 프로님이 말하는 설명하는 그대로 제가 그냥 시범을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의 스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뭐 쉽게라기보다는 몸이 알아듣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건 머리로 알아들으니까 그렇습니다. 머리로 알아듣는 게 아니고 몸이 알아들어야 그 몸이 이해를 해야 동작을 만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연습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다른 연습 도구는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연습 도구는 제가 영상에서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분한테도 언급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연습 도구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저만 알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남한테 뭔가 알리기 정말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뭐 스윙 팁도 있을 거지만 연습 도구도 다른 연습 도구들은 다 공유를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공유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요즘에는 제가 좀 좋은 팁들 여러분들 같은 아마추어니까 골프를 같이 늘어가자 이렇게 해서 많은 팁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처럼 제가 가진 연습 도구도 하나 이걸 보여드릴게요. 요 연습 도구가 뭐냐면은 요렇게 이제 허리에 찹니다. 저 최원진 프로님이 강조를 하는 저 61탄을 보시면 됩니다. 뭐 설명까지 또 하고 있으면은 영상이 길어지니까 요렇게 이제 허리에 차요. 그래서 최원진 프로님이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하체 회전 아니면 몸통 회전이나 생각하면 그냥 뭐 어떤 도구 뭐 골프채가 아니고 야구도 전부 다 야구바타 들고 그냥 친다 생각하면 그냥 막 이렇게 공을 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치는 게 뭔가 회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야구선수들은 이렇게 막 휘두르면 안 되죠. 그죠? 왜냐면 볼이 들어오는데 회전하면 어떡해. 그래서 야구선수들은 회전하는 것보다 이걸 이렇게 잡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볼을 거르는 능력. 그게 곧 또 골프에서는 브레이크라고 하죠. 그러면 몸도 회전하라고 또 야구도 회전을 하라고 하거든요.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골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회전을 하라고 하면 이게 회전인데 또 회전을 하지 말아네 브레이크를 잡아네 대체 뭐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골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 도구가 어떤 원리냐면 저 최원진 프로님이 말한 것처럼 이 하체를 무릎 기준으로 아래와 위를 동시에 내가 어느 방향이 있는 지금은 이제 여기에 찼으니까 왼쪽 골프 방향이죠. 골프 방향으로 다 같이 빠르게 회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옵니다. 그래서 이 연습 도구는 이게 와서 앞까지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최원진 프로님이 말한 것처럼 발바닥을 딱 잡아두고 무릎 아래쪽은 아예 완전히 고정한 채 전혀 안 돌리 돌아가면 안 돼요. 안 돌리려고 하고 고정을 한 채 무릎 위에 골반만 뭔가 이거는 회전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회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다 통째로 돌려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면 순간적으로 빵 이렇게 튕겨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감성골프 최원진 프로님이.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런 연습 도구를 차지 않고서 이런 몸의 움직임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닌 몸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저런 이론만 듣고 이걸 만든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나마 춤을 추면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다섯 바퀴를 돌고 그거를 몇십 년 동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 이거는 실제로 제가 이걸 들고 가서 제 스크린장에 어르신들한테 막 제 제자도 시켜보고 어르신들한테 막 달아보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도
골프를 굉장히 잘 칩니다. 제 사부님은 정말 프로랑 맞짱뜰 정도로 핸디 한 두세 개만 받아도 그냥 맞짱뜰 정도로 아마 직업을 프로 골퍼라고 했으면 프로 골퍼로서 우승을 많이 했을 정도로 공을 굉장히 잘 치는데 골프 스윙 자체가 전형적인 그냥 교과서 스윙이에요. 그냥 오른쪽으로 백스윙을 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하체 리턴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전형적인 몸통 스윙 그런 식의 스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 뭔가 잡아두고 요즘에 이제 저 최원진 프로님이 말하는 그런 이제 스윙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굉장히 힙턴이 빨라 보이고 로리맥길로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엄청나게 빠른데 또 임팩은 엄청나게 강한 그런 선수들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이랑 완전히 다른 엉뚱한 동작을 합니다. 그거를 할 수 있어야 이 연습 도구에 이렇게 찰 수가 있어요. 이 연습 도구를 제대로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 도구가 사람은 또 이런 연습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머리로만 알아듣고 그거를 해봐라고 하면 절대 못하지만 또 사람은 인간이 뭐예요? 인간은 도구를 다룰 수 있는 동물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또 사람은 그게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연습 그거를 그 동작만 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연습 도구를 던져두면 그거를 하다가 보면은 또 사람은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말 이 최원진 프로님이 말한 저런 스윙은 진짜 일반인은 100명, 1000명, 10,000명을 모아놔도 절대 못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연습 도구를 사서 이게 요렇게 오는 그것만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은 저도 처음엔 이게 잘 안됐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진짜 요즘에 말하는 그런 프로들의 힙턴을 굉장히 빨리 하는데 또 뭔가 브레이크는 딱 거는 뭔가 찹쌀떡처럼 딱 임팩이 느껴지는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 도구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카톡이라든지 제가 연락처 밑에 제 카페에 들어오시거나 밴드에 있으면 가입하시면은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제 카톡 아이디 더댄서 진이나 아니면은 연락처 미플에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놓을게요. 연락처를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냥 정보만 알려고 연락을 하시면은 저는 안 가르쳐드릴 겁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 요즘에는 정보의 시대잖아요. 누군가의 정보가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시대거든요. 그 가치를 이 연습 도구만큼은 저는 그냥 공짜로 안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를 구매해서 제가 공구 개념으로 이거를 공구를 할 거지 그냥 정보만 알고 싶다. 이게 뭔지 링크만 알려달라. 아니면 이게 어떤 제품인지만 알려달라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카톡을 주시면 저는 쌩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뭐 여유 연습 도구 공구를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제 카페라든지 밴드에 들어오면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요 공구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공구를 안 하려고 개별적으로 그냥 뭐 사시고 싶으시면 제가 구매 대행 같이 이렇게 구매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걸 공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하고 그래서 저 연습 도구로 처음에는 진짜 저 연습 도구 차면은 이게 잘 안 와요. 근데 아까 말한 사람은 진짜 적응의 동물이라서 차고 그냥 하다가 보면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드라이버 들고 공을 처음에 잘 쳤나요? 공 못 맞췄잖아요. 근데 누구나 드라이버를 들고 공을 치다가 보면 알아서 뭐 잘 맞거든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습 도구를 차면 처음에는 이게 안 되는데 이걸로 그냥 드라이버 매일 그렇게 막 1시간, 2시간 연습하듯이 이걸로 계속 차고 연습하다 보면 사람은 적응을 하는 동물이라서 그 적응을 해서 저게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은 그 움직임을 바로 골프에 접목시키면 요런 스윙이 됩니다. 저 연습 도구를 찼을 때 이게 안 오고 그냥 뭔가 힘없이 돌아가는 그런 스윙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몸을 이렇게 돌리면서 치는 스윙입니다. 저는 이렇게 치면 잘 못 쳐요. 왜냐하면 이런 게 습관이야. 예전에는 이렇게 쳤지만 지금은 아예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생크가 났죠. 그래서 이런 스윙으로 하면은 저 연습 도구가 여기까지 안 와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빵 쳤을 때 이게 팍 여기 탁 튕기죠. 그죠? 그 정도로 저는 이게 힘이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힘의 스윙이 어떤 스윙이냐면 요런 스윙입니다. 요런 스윙이에요. 요 스윙 제가 지금 펀치샷 아니면은 이렇게 눌러 치는 방법 알고 싶으면 쇼츠에 리플 30개 달면은 알려드립니다 했던
요즘의 프로들이 생각해보세요. 예전 시대는 골프를 스윙을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게 피니시였단 말이에요. 타이거즈 시대에 타이거즈가 전성기일 때도 타이거즈가 컷샷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샷은 하지만 타이거즈도 이렇게 밑에서 잡는 샷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요즘의 선수들이 정말 뭔가 세컨에서 핀 쪽으로 다이렉트로 컷샷을 하고 특히 로리 맥길로이 피니시가 얼마나 이쁩니까? 이렇게 항상 드라이버는 피니시를 잡는 그 로리 맥길로이도 세컨에 가서는 그린의 스핀을 먹이고 딱 세우려고 하면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딱 잡는 스윙. 이런 스윙 타이거즈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하는 선수들의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힙턴은 절대 그냥 몸만 돌리고 이렇게 회전하는 스윙이 아닙니다. 저 연습도구를 차서 진짜 순간적으로 빵! 이렇게 차는 그 힘만 땅! 쓰면은 그냥 툭! 하면서 펀치샷이 나가는 그런 스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연습도구 제가 이제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카페나 아니면은 밴드에 오시면은 뭐, 다른 연습도구는 몰라도 저 연습도구는 진짜 좋아요. 진짜. 제가 또 진짜 좋다라고 하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샷을 하고 싶다. 뭔가 임팩.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은 회전도 하지만 뭔가 탁 강한 임팩 눌러친다 이런 것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 연습도구를 저렇게 이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린 그것과 똑같이 감성골프 최원진 프로님이 말한 무릎 아래쪽은 발바닥은 굉장히 탁 잡아두고 이 골반만 빡 치는 그러니까 회전이 아닙니다. 골반은 회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복싱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라이트 훅을 매기는 거랑 똑같아요. 훅을 치는데 회전 이렇게 하면 힘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발바닥을 딱 잡아서 훅 이렇게 날리는 그런 느낌으로 딱 훅을 치면 이게 탕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라이트 훅을 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치면은 저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똑같은 움직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화면에 볼 때는 그냥 제가 전부 다 회전을 하고 잡기는 잡지만 처음부터 다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본 그런 회전하는 움직임은 이걸 잡고 나는 잡을 수 있는 그 동작을 하고 나서 탕! 하고 나서 풀어주니까 그냥 저절로 여기까지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움직임을 만들고 싶다. 프로처럼 이렇게 뭔가 요즘에 이런 스윙으로 제일 이제 간지난 게 유럽의 제왕 토미 플리드도 항상 이렇게 치죠. 이런 식의 스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제 이제 카페에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저기 이제 공유에 참여를 하시면은 제가 요 연습도구만큼만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은 진짜 이 가격 대비 10배, 100배 훨씬 더 몸의 움직임을 만드는데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오늘은, 팁이라기보다는, 머리로 안다라고 몸의 움직임을 절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몸으론 도저히 모르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런 걸 채워놓고 그냥 연습을 막 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제 밴드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공부에 참여하시면 됩니다.